이거 엄청 잘 돼. 아 근데 오늘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예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예. 아, 예, 예. 계속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 녹음 좀 했어요. 잘 외워가지고 저도 잘 사용하려고. 보통의 경우에는 라인 레이저를 만들 때, 선 레이저를 만들 때 그 고가의 그 광학 기구를 써요. 그 광학 부품을 쓰는데 반해서 그 기술은 이제 그레이팅이라는 아주 쉬운 구조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고유의 특허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 레이저는 외국의 비싼 광학 부품들을 사다가 이제 조립해서 썼었는데 그래서 개발한 이 그레이팅 기술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국산화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제조 원가는 낮게, 효과는 높게 보급할 수 있기에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두 부부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한 발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IR 쪽 그 뷰어 그 카메라고요. 이게 IR 레이저고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와. 정맥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이죠? 예.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예. 저번에 실험 다 해 가지고. 나는 정맥은 그때까지 아직 못 봤었어요. 핸드폰으로 이거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정맥이 참 네. 건강하시네요. 근데 이게 사진. 소망이 현실로 오케이. 다가오는 과정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이제 상상만 하던 게. 일단 너무 감사하고 일해 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신기하고 특히 제가 본 기존에 있는 사진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 제품 들고 막 이렇게 찍은 걸 저는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진짜 우리가 같이 여기 공주대하고 같이 해서 뭔가 제품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예, 저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완성품. 피부보다 정맥에서 근적외선 흡수가 높은 것을 이용해 빠르게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네. 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사람 김영훈 박사와 바깥사람 김은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그레이팅 소재로 인해서 대중화가 된다면 이 옵틱 광학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가의 그런 광학 기기나 광학 부품들을 그 좀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바꿔가고 저희 필름이 새로운 소재거든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 소재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파급되는 산업들이 생기고 이것으로 먹거리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저희 좀 확인하고 싶어요.